불문은 단기 실적 부진의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그러나 내부 구조조정과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등 중장기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풀무원의 주가는 15일 0.89% 오른 17,05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3% 줄었습니다.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17,550원보다 3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미국, 일본, 중국에서의 물류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풀무원이 라인 확충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 제품군의 해외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9만 1000주, 외국인은 8000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기관은 19만 2000주를 팔았습니다. 풀무원은 소액주주 비중이 23%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